이 칫솔모는 그대로 살렸어요. 자, 치털 스페셜로 잡는 거 뵐게요. 뭐 수평?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툭 쳐줘도 돼요. 시방,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? 안녕하십니까. 첫자락시입니다. 제가 9월 3일 날 쭈꾸미 독배를 이렇게 잡아놨었거든요. 어찌나 보기 없든가 그 배에 스크류에 그물이 잠겨갖고 어쩔 수 없이 취소되고, 오늘 군산 빙항 엔조이오를 타고 쭈꾸미 낚시를 왔습니다. 지도 1년 내내 먹을 거 반찬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. 쭈꾸미 잡을 만큼 잡고 이제 방송을 켰어요. 일단 지가 잡은 거 한번 봐줄게요. 잠깐 지댕게요. 여기는 사이즈가 겁내 커요. 아이고 무거워갖고 들어지도 않네. 봐봐요. 아리수는 의미 없어요. 키로수로 해야 돼. 키로수. 근데 잡은 게 1톤. 0.5톤만 더 잡고 집에 가려고요. 아, 사이즈 끝내줘 버리죠. 어마무시한 비밀병기로 잡는 거 봐줄게요. 자, 뽕돌은 12호. 여기는 칫솔 깎아갖고 여기다가 야광캠 있죠. 그걸 일단 넣습니다. 칫솔 에디션. 뭐 별거 있다니요. 그냥 쭈꾸미낚시가 던져요. 던지갖고 살살 가면은 묵직어다 그러면은 허벌레게 가면 돼요. 돌려보세요. 조금 이동하겠습니다. 네, 포인트 이동. 여기는 쭈꾸미가 없는 자리였어요. 여기 잡는 사람을 못 봤거든. 올해는 비응양보다는 그 무창포나 오천 그 위쪽 있죠. 그쪽이 쭈꾸미 풍년이구만. 대신에 이쪽 비응양은 사이즈가 겁내 커요. 11월 사이즈 알쭈꾸미 있죠. 막 그만 집어입니다. 지금 6m입니다. 이거 볼게요. 갑오징어도 한 서너 마리 잡았어요. 이 사이즈가 겁내 거시기였고 방생 왔다. 그렇지. 그 방송 킨 게 쭈꾸미들이 잘 안 붙네. 자자자 올라옵니다. 여기는 사이즈가 좋아요. 이거는 좀 작은 사이즈. 오! 아, 출조비 요즘 쭈꾸미 9만원이요. 작년까지만 해도 8만원이었는데 올해 기름값이 겁내게 올라왔고 전국적으로 만원 인상. 왔다! 오케바리 또 올라오네요. 자, 이번 거는 사이즈 좋습니다. 뭐 낙지 수준. 비응양은 요즘 이런 거 나와요. 마리츠 머니니 뭐 거미 많은 거 잡아서 뭐 달라고 그래요. 그냥 한 방으로 갑니다. 한 방으로 그냥 시원하게. 지금이 이런 사이즈인데 10월 중순 대봐 얼마나 먹냐고. 기가 막히게 봐. 저렇게 쭈꾸미 낚시를 하다가 갑오징어가 한 마리씩 나와요. 갑오징어 잡아야겠다 하고 갑오징어 채비로 바뀌잖아요. 그러면 갑오징어도 안 나오고 쭈꾸미도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쭈꾸미 채비를 하시고요. 여기 가보세요. 그래, 맨날 라면 먹어. 자, 라면 갖고 오신 분들은 3,500원씩 내시면 됩니다. 아무도 안 속네. 어, 잡았어? 너무 숨어버려. 쭈꾸미 낚시 러잖아요. 이렇게 아래 내려서 계속 봤는데 입질이 없다 그러면은 캐스팅을 해갖고 살살 긁어줘요. 그 필살기 채비는 큰 것들만 딱 골라서 잡습니다. 찌까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게 냅다 둬버려요. 와. 그렇지. 야, 봤죠? 칫솔 에디션. 야, 뭐 나왔다 하면 이거 낙지. 이거 봐. 집에서 이빨 닦고 칫솔 이렇게 막 버리잖아요. 그걸 잘 깎아갖고 맹글하고 씹어요. 새벽 5시 반부터 타서 오후 3시까지 타요. 아, 전동 칫솔은 안 돼요. 비싸갖고 집에서 뒤지게 쳐맞아요. 옛날에는 멀미 안 했는데 요즘에 어찌나게 멀미 하나. 아이고, 죽겠더라고, 이제. 내일 쭈꾸미 낚시 가시는 분들은 바이킹 지대로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. 뭐 선수여서 잘 잡았네, 어쩌네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은게요. 저 밑에서도 잡는 거 한번 봐줄게요. 다음에 쓸 거는 치털 스페셜. 잠깐만 가져올게요. 자, 치털 스페셜입니다. 이 칫솔 모는 그대로 살렸어요. 여기 또 생명이거든. 쭈꾸미 딱 붙었다 하면은 뭐다? 여 칫솔 이거 뭐 있죠? 요걸로 쭈꾸미 때 한번 벗기는 거예요. 여기 밑에 걸리든가 아니면 이 위에 걸리는 거. 올라오면서 세척해주는 거지 한마디로. 뭐 수평?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툭 쳐줘도 돼요. 왔다! 아, 빠졌다! 아하! 빠졌어! 탔는데! 아무튼 자껏 이렇게 꽉 붙들어 매야는데 놔버렸네. 겨드랑이 근질하고 자껏. 오케이! 왔어. 치털 스페셜 드디어 올라옵니다. 어딜 가도 없는 채비예요. 알죠? 치털 스페셜. 야, 1차로 칫솔보로 때 한번 벗기고 2차로 이렇게 훅 제대로 걸려버린 거죠.
여기다가 그 쭈꾸미 한 팩 넣어줄게. 나 30만 원 들었어. 달라보시죠, 뒤에. 많이 먹어잉? 네. 다 먹어, 뭐 들었어? 나눠 먹어.